대박이다. 아 그렇네. 벌써 시작하고 있어요? 와. 실시간은 아닌데 이게 네. 유튜브 방송이라. 우와. 신기하다. 17초쯤 차이 날 것 같아요. 저 이제 이 속도가 어느 몇 분쯤에 늦어지는가가. 아 이걸 20만 번을. 20만 번 어떻게 하노? 이게 압력 센서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압력이 감지됐다가 안 되면은 하나씩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저도 압력 센서로. 만 번 됐대요. 어? 자, 한 번 남았대. 한 번. 저 보면 이제 가야 돼요. 와, 9999 어떻게 여기서 멈췄지? 제발. 의도된 거 아닙니까? 자, 거치게 신자님이 한번 하시죠. 설마 최저? 네. 설마 최대값이 9999 아니겠지? 아니. 네. 이랬는데 영대 불어. 자, 만 번 펼치면 펼쳐야 돼요. 네, 됐습니다. 와. 와, 만 번. 와.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우리 아니요, 게스트 분들은 일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역한 것 같아요. 네. 전역한 것 같아. 너무 힘들었어. 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좁은 계속. 네 진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자 아무튼 오늘 저희 이렇게 네 갤럭시 폴드 밴딩 테스트 오늘은 이렇게 2시간 돼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내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이니까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오전 10시가 돼서 네 어제 거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또 지금 껐다 켰어요. 여러분 봤어요? 또 재부팅 됐어. 또 왜 그러지 계속? 아니 이거 한 4000번에서 5000번 정도 접으면은 계속 재부팅 돼요. 왜 이러지? 이것도 멤버스에서 로고 보내놓을게요. 힌디 쪽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들어보실래요? 지금 소리가 들리거든요? 들어보세요. 들려요? 여기 지점 지나면 탁 소리 나요, 힌지. 원래 안 그랬는데. 다시 들어봐요. 힌지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46,700번 정도 됐는데 힌지에서 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어요.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오! 여러분 한 번만 잡으면 이제 6만 맞죠? 자 6만 번 됐고요. 자 아무튼 오늘 우리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거의 12시간이죠. 아니구나 14시간이죠. 죄송해요. 네 14시간도 같이 달려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내일도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이제 어제 저희가 6만 번을 접었잖아요. 오늘은 네 이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뭐가 새어나오는데요? 윤활유인가? 봐봐요. 지금 여기 검은색이 있어서 손으로 닦았거든요? 손에 보여요? 뭔가 폴드에서 새어나오기가 시작했습니다. 뭔가 검은색이 보여서 제가 만져봤거든요? 근데 손에 묻어요. 약간 그 철 냄새도 나는데? 아 본드는 아닌 것 같고 냄새가 저희 그 철 냄새 있잖아요. 철 냄새가 약간 나요. 윤활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검은색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좀 더 봅시다. 뭐 땀, 네타님 말처럼 땀이 들어가서 나온 걸 수도 있으니까. 아 이거 계속해서 뭔가 지금 검은색이 묻어 나오거든요. 지금 안 묻은 쪽으로 닦았는데도
이렇게 닦잖아요? 묻어 나옵니다. 이거는 그래도 우리, 뭘까요? 기름이 따로 없는데, 이게 힌지가 사실 윤활유가 있긴 할 거거든요? 이거 근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이게?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검은색 없는 손으로 해볼게요. 자, 지금 이 손가락에 검은색 없습니다, 여러분. 자, 검은색 없죠? 제가 닦아볼게요. 자, 잡혀라! 얍! 아, 지금 카메라에선 안 보일 수도 있겠다. 근데 보이세요? 엄청 미세하게 지금 검은색이 묻은 게? 휴지로 닦아보라고요? 네, 일단 나오면은, 자, 지금 스타벅스 휴지 있거든요? 한번더 여러 번 접고 나서 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오긴 했는데, 휴지가 보일지 모르겠네요. 검은색 보이시죠? 검은색. 가운데, 가운데. 지푸검이라. 이 검은색이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새고 있어요. 뭔지를 모르겠거든요? 근데 계속 접을 때마다 계속 새요. 현미경 가지고 왔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로 보일 건데, 이거 좀 봅시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제 손이 떨려. 초점, 초점, 초점. 보인다, 보인다. 오케이, 초점, 초점. 한번 더. 오케이, 됐다. 보이죠? 이거, 이거, 이거. 보여요, 여러분? 이 검은색 액체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4, 3, 2, 1. 10만입니다, 여러분. 10만 됐죠? 야, 드디어 10만을 채웠습니다. 와, 10만 도달하는 순간에 지금 50명 정도 들어왔거든요. 야, 다들 10만은 궁금하게 했나 보다. 야, 네, 여러분 10만을 채웠습니다. 네, 구독자 10만은 아니지만 여러분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드디어 아무튼 사람이 직접 폴딩하는 거 10만 채웠고요. 안 쉬고 하니까 지금 흡색 온도가 지금 거의 38도, 아까 40도 찍혔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38도, 39도,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제가 저도 꼼꼼히 좀 볼게요. 10만이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지금 힌지 쪽도 자세히 보고 있고 나머지 디스플레이 부분도 제가 엄청나게 자세히 보고 있거든요. 와, 픽셀 하나도 안 나갔어. 픽셀, 데드 픽셀 생긴 것도 없고요. 멍든 것도 없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밝기도 균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명 안 비치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거의 사실 티가 안 나죠. 그런데 조명을 비치면은 이 정도 주름이 있습니다. 주름은요. 네, 주름은 이 정도 주름이 생겨요. 네, 스피커 일단 둘다잘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메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작동 잘 되고요.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카메라 초광각이죠. 네, 두 번째 초광각 카메라 플래시 잘 작동되고요. 세 번째 망원 카메라 작동 잘 됩니다. 그다음에 카메라 봤으니까 전면 카메라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카메라 저희 이거 직구간 카메라가 이거예요. 전면 카메라 찍으면은 네, 전면 카메라 잘 작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피커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터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하면 더러워지긴 하지만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되면 오늘 방송 라이브는 마무리 멘트 하고 종료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오늘 저희 목표로 한 102,345번 다 접었습니다. 자, 물한 잔만 먹고 바로 또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4일차 화이팅입니다. 자, 아마도 내일까지 하면은 20만 번다 접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태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쪽 카메라를 보고 하면 되죠? 아, 진짜로 아, 접고 네. 있구나. 저는 계속 접을 거니까, 저, 아, 그렇구나. 더우시군요. 아, 네, 띄웠습니다. 아유, 안 띄우셔도 됐는데. 우리 짧지만 긴 시간 동안 그래도 함께 해주신 크리에이터 다미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진짜 우리 그래도 먼 곳, 진짜 먼 네. 곳에서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유, 그, 아유,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 4, 3, 2, 1. 끝난 건가요, 이러면?
네, 여러분 15만 번 오늘 채웠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 15만 번 채웠습니다, 여러분. 야, 우리 종료 바로 안 할 거고요. 정밀 테스트 할 겁니다. 해피 뉴 이어이 아니라 15만 번입니다. 주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처음하고 큰 차이 났나요, 주름은? 네, 스피커도 잘 작동하고요. 센서의 경우도 다 정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리 들려드릴게요. 쉿, 소리 올려보세요, 이제. 자, 이렇게 힌지 쪽에서 크래킹 사운드가 조금씩 그 힌지에 타다닥 타다닥 걸리는 소리가 조금씩 들리고 있습니다. 네, 다른 힌지 쪽에 더 이상은 뭐 묻어나오거나 그런 건 없어요. 네, 아무튼 오늘 저희 이렇게 15만 번 오늘 5만 번 접고 15만 번 도달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좀 오래 걸렸죠. 저희가 좀 이것저것 좀 준비하느라고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17만 5천. 이제 중간 체크 할게요, 저희. 소리도 들려드릴게요. 네, 사운드가 좀 이상하네요. 이거 다시 한번 틀어볼게요. 네, 스피커가 조금 이상해졌거든요. 간단하게 그냥 네, 소프트웨어 오류일 수도 있으니까 재부팅 해보고 다시 스피커 이런지 봅시다. 네, 재부팅 했고 스피커 들어보세요. 스피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스피커가 맛이 간 것 같거든요. 이거 지금 근데 테스트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유튜브에서 저작권 없는 노래 틀어보고 할게요. 좀 당황스럽네요, 저도. 여러분, 네, 스피커 고장 났습니다. 저희 17만 5천 번째 때요, 스피커가 고장이 났습니다. 아, 네, 블루투스 이어폰은 잘 됩니다. 제 생각에는요, 네, 우리 JK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운드 칩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아, 이렇게 돼 있구나. 네, 이렇게 지금 카메라랑 네네네네. 네, 네. 8000번 테스트를 그럼 여러분 티노님에게 한번 부탁드려봅시다. 아니 근데 이게 원래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 엄청 신기한데? 케이블 문제인 것 같아요. 어, 네. 네.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고쳤다. 어? 아 이거 제가 고쳤습니다 이거. 아! 이거 제가 고쳤습니다. 예. 제가 이제 흑마법 좀 썼습니다 제가. 예. 자, 저 들어봐요. 고쳐졌는데 진짜? 다시 봅시다. 예. 어? 어? 야! 동굳었다. 동굳었다, 예. 뭐지? 진짜? 아, 그니까요. 아니, 저는 스피커가. 큰일 났다. 아니, 고장. 또 고장 났어요. 아. 아니, 사모님 그거 지워버려요, 그거. 네, 죄송해요. 예, 사실 이거는 5분짜리였습니다. 5분짜리. 예. 사실 저는 이제 네. 사라지는 절차를 밟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10번 남았고요. 우리 10번 갑시다. 500명. 10번 갑시다. 자, 10, 9, 8. 이렇게 세는 게 맞나요? 아니, 7 세야 되지 않나? 7, 6, 5, 4, 3, 2. 왜요? 아, 그쵸. 2 하고 1 했다 치고. 자, 가요? 진짜? 접습니다. 땡! 자, 20만 번 채웠습니다. 우!
여러분 드디어 우리 장장 5일간 네 20만 번 끝냈습니다. 야 우리 또 후원도 감사합니다. 야 20만 번 채웠다. 자 드디어 채웠습니다. 드디어 저희 마지막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점검이고요. 빨간색 피셀입니다. 네 디스플레이는 진짜 쌩쌩합니다. 그쵸 디스플레이 is good. 디스플레이 괜찮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is okay. good. 좋습니다. 블루 네 블루 봐도 어디 픽셀 나가거나 그런 거 하나도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자 혹시 모르니까 소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소리는 아예 네 가셨습니다. 네네네 소리는 아예 가버렸고요. 네 그 진동 네 진동은 잘 돼요. 그 다음 터치 터치도 잘 되고요. 블랙 화면에서 우리 주름도 보여드리면요. 네 주름도 동일합니다. 사실 큰 변화는 없어요. 주름은요 센서도 볼게요. 네 센서도 다 잘 변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보여달라 했죠. 카메라도 보여드릴게요. 이거 여기 후면 카메라예요. 여기 카메라예요. 셋 네 카메라 정상 전면 카메라 잘 나오죠. 전면 카메라도 잘 찍힙니다. 힌지 스크래치는요 네 그대로입니다. 아까 처음 그 상태 그대로에서요 큰 변화는 없어요. 힌지 스크래치 괜찮고요. 잡았을 때 이렇게 괜찮습니다. 유격도 없어요. 유격 없고요. 디스플레이는 하나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디스플레이는 진짜 멀쩡해요. 네 디스플레이는 진짜 멀쩡하고 힌지는요 좀 애매하긴 한데 힌지는 소리가 들려요. 힌지는 소리가 조금 들리긴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프리스탑 기능을 보여드리면요 잘 보세요. 프리스탑 되기는 해요. 네 프리스탑 되기는 하는데요 탄성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원래 여기서 팍 펴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프리스탑이 돼버립니다. 그냥 여기서 프리스탑이 돼요. 탄성이 있기는 한데 천천히 했을 때는 여기서 멈춰요. 이런 증상은 있습니다. 자 고장 내역은 저희 지금 여기 오른쪽 화면에 지금 정리를 해두었고요. 주요 증상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자, 약 6000번에서 10000번 사이에 간헐적으로 기기가 재부팅이 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약 46000번쯤에서 힌지에서 찌걱찌걱 소리가 나기 시작을 이거는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75000번 시점에는요 알 수 없는 검은색 액체가 힌지에서는 나왔지만 그 순간하고 그 어느 정도만 나왔지 그 이후로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에 175000번에서는요 스피커가 고장이 났고요. 통화부 스피커 상단 하단 및 모든 스피커가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힌지는 더 부드러워졌고요. 프리스탑 기능은 가능하지만 탄성은 사라진 것으로 봅니다.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자 아무튼 장장 5일간 20만 뭐 어떻게 보면 진짜 길었는데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 덕분에 진짜 안 힘들고 끝까지 이 텐션 유지할 수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아직 나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5일 동안 정말로 같이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에 라이브 저 시키고 싶으시면요 폴드 8 출시 전에 10만원 만들어주세요. 알겠죠? 자 아무튼 우리 진짜로 고생 많았고 다음에 영상 롱폼으로 뵙겠습니다. 자 지금 고생 많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테킷 채널의 PD 이슈뱅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안녕.